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나흘 앞둔 10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변만 털어서 이렇게 됐다고 뼈있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본부장 시신을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는데, 여기서 그가 모 대선주자라고 꼽은 인물도 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전 대표로 지난해 10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실 부실장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를 예상했는지 이 후보 측에서도 박성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장동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가 있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주문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유한기는 황무성 당시 사장에 대해 사퇴 압박했던 걸 대행했던 최전선에 서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이 아니고 대장동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이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계속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해왔고 또 검찰은 대충 힘없고 지시를 수행했던 분들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해왔기에 결국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 후보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자택 인근인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한편 그는 지난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끝까지 이를 부인해오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단수사팀이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상황에 몰리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